리딩버디 2 8-2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내용들 먼저 살펴볼게요. 자, 리딩버디 2 8-2. 8-1에서 그랬던 것처럼 마찬가지 앞제비씨 전치사입니다. 자, 뭐뭐의 앞에서란 얘기하고 싶으면 뭐뭐의 앞에서 이 표현은 in front of 하면 되겠어요. In front of 뭐 in front of you 하면 네 앞에서 이런 뜻이래요. In front of 뭐뭐 하면 뭐뭐 앞에서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란 얘기하고 싶으면요. In front of people 이렇게 하면 되겠죠. In front of people 하면 사람들 앞에서. 오케이, 그래서 뭐뭐의 앞에서 하고 싶으면 in front of라고 하면 돼요. 또 그래서 너는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불러서는 안 돼라는 표현. 너는 노래를 불러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면요. 오케이, 그래서 you should not sing 한 다음에 in front of people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불러서는 안 된다는 표현이 됩니다. 오케이, should 양념시죠. 뭐뭐 해야만 한다죠. 해야만 한다인데 should not이니까 합쳐서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된다. sing은 노래하다라는 하다시죠. 그러니까 양념시 should not 뒤에 sing 하면 너는 노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금지하는 표현이겠죠. In front of people, 사람들 앞에서. 자, 이건 책에도 나오는 거니까 책 부분에 필기하세요. 책에 찾아보면 You should not sing in front of people. 이 너는 노래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 앞에서 라는 부분이 나오죠. 여기 나와요. You should not sing. 너는 노래를 불러서는 안 된다. 양념시 들어있는 문장이고요. 양념시. 해서는 안 된다. sing. 노래하다. 그다음에 in front of. 사람들 앞에서. 라는 뜻이죠. in front of people.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in front of가 전치사 앞제비씨로서 뭐뭐의 앞에서. 라는 뜻이고, 뒤에 people 있으니까 in front of people의 뜻이 사람들 앞에서. 라는 표현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란 대답이 듣고 싶으면요. 사람들 앞에서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어디에서란 뜻이죠. 그럼 제가 어디서 노래를 불러서는 안 됩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where? In front of people은 사람들 앞에서란 뜻이니까 어디라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그다음에 내가 노래를 자 요거를 가지고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양념시죠. 뭐 should not은 줄여서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shouldn't가 되기도 합니다. 'You shouldn't sing' 하면 너는 노래를 불러서는 안 돼란 뜻인데 제가 노래를 불러서는 안 된다요? 요걸 가지고 묻는 말 만들면 'You shouldn't sing' 너는 노래를 해서는 안 된다. 제가 노래를 해서는 안 된다요? 안 되나요? 라고 묻고 싶으면 'Shouldn't I sing'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Where shouldn't I sing' 어디에서 제가 노래를 부르면 안 됩니까? 'Where shouldn't I sing' 했더니 'You shouldn't sing' 넌 노래를 해서는 안 돼. 그 다음에 where, 어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in front of people,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질문과 대답의 짝이 맞춰지는 거겠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양념시 should였습니다. 또 다른 표현도 볼까요? 그 다음에 like의 다양한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like의 다양한 의미는 여기 보면 In West Virginia, you smell like onions.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에요. 거기에 모르는 것들, 선생님 설명하는 것 중에 모르는 것 필기하세요. 자, 먼저 like는 하다시로선 좋아하다, 뭐뭐를 좋아하다, 뭐뭐를 마음에 들어하다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만나보죠. 이런 뜻으로 제일 먼저 배웠어요. 오케이, 그런데
자, 얘도 앞제비시 전치사로 사용되면 뭐뭐처럼이란 뜻이 될수 있어요. 뭐뭐처럼, 뭐뭐와 비슷한, 뭐뭐처럼, 뭐뭐같이 이런 뜻으로도 사용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 뜻이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와 비슷한 이런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시로 사용될지, like가 좋아하다란 뜻이 될지, 아니면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 비슷한 이런 두 번째 뜻이 될지는 문장 속에 like가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누가다를 만드는 자리에 있다면, 예를 들어서 뭐 I like 이런 식으로 I like chocolate 이렇게 사용됐다 그러면 누가? 내가 뭐한다? 좋아한다. 이건 좋아한다란 뜻이겠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좋아하다라는 하다시로 사용된 것인데 그 누가다를 만드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like가 다른 위치에 있다. 그럼 앞제비시로 사용된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한번 볼까요? He is like 딕셔너리 할까요? 딕셔너리 하면 사전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그는 여기 보니까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죠. 비동사. 그러면 like는 뭐 무슨 뜻이 될 수가 없다. 좋아하다라는 뜻이 될 수가 없는 거고 he is like a dictionary의 뜻은 그는 뭐와 비슷하다. 사전과 비슷하다. 오, 걔 되게 똑똑해. 물어보면 뭐든지 척척 대답하는 사전 같은 애야. he is like a dictionary. 이거는 그는 사전을 좋아한다가 아니고요. 여기에 like의 뜻은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와 비슷한, 사전과 비슷하다, 사전 같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면 그는 사전, 누가다 자리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는 사전을 좋아한다 라는 뜻이 되겠지만 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하다시 자리에 있는 게 아니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 같은 이란 뜻이 되는 거예요. 사전 같은. like의 뜻이 뭐로 사용될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she likes her mom 하면 누가다 자리에 있죠. 그래서 she likes 누가 she가 뭐 한다? likes 한다. 그러면 이 뜻은 이 문장의 뜻은 그녀는 좋아한다. her mom 그녀는 엄마를 좋아해요 라는 뜻이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she is like her mom 하면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그녀의 엄마 같아요.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니까 그렇다면 얘는 좋아하다라는 하다시가 될 수가 없죠. 이렇게 해서 엄마 같은 이란 뜻이 됐고요. 엄마 같은 이란 말은 어떤 씨니까 어떤 사람 그녀의 엄마 같은 그러면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있으니까 엄마 같은 이란 말이 엄마 같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것들 교재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there are some very strange laws. 그래서 there are 하면 이것도 중요하죠. 뭐뭐들이 있다. 라는 표현으로 많이 만나봤어요. 여기 뒤에 some very strange laws가 몇 가지, some이 몇몇의 가지, very 매우 strange 이상한 laws 법들이죠 법들. 그럼 몇 가지 매우 이상한 법들은 안만 길어봤자 여러 개니까 they일 거고 they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are니까 there are some very strange laws의 뜻은 몇 가지 매우 이상한 법들이 있습니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치사 in을 붙여서 in the United States는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들고 있죠. 어디에? 미국에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는 there are some very strange laws 몇 가지 매우 괴상한 법들이 있어요. 하고 나서 이제 쭉 얘기합니다. In Wisconsin, 미국에 있는 동네예요. Wisconsin에서는 이것도 마찬가지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에? 앞제비시 in 쓰니까 Wisconsin이라는 무엇, what에 대한 대답이 전치사 in이 붙는 바람에 어디로 바뀌었어요. 어디 in Wisconsin에서는 people can't kiss. 사람들은 키스할 수가 없다. Inside a train. 이것도 어디에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inside도 마찬가지 앞제비시 전치사예요. 인도 전치사고요. 여기 in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inside a train. 뭐 inside는 in하고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In a train. 기차 안에서 사람들이 키스할 수 없다. People can't kiss. 문장의 세 가지 만드는 방법 중에 세 번째 앞제비시죠. 조동사. 사람들은 키스할 수가 없습니다. Inside the train. 어디에서요? 기차 안에서는요. 그다음, in West Virginia. 마찬가지로 West Virginia. 미국에 있는 동네 이름이에요. 전치사 in을 붙여서 어디에서 만들고 있죠. 어디에서? West Virginia라는 동네에서는 You smell. 네가 냄새 난다. Like onions. 양파처럼. 이거 뭐뭐처럼. 양파를 좋아한다가 아니에요. 뭐뭐처럼이라는 뜻이니까 이렇게 합쳐서 양파처럼 양파 같은 이런 뜻이죠. 양파 같은. You smell like onions. 너는 양파 같은 냄새가 난다. So 그래서라는 뜻이죠. 그래서 you should not go. 너는 갈 수가 없다. 어디로? To school. 학교로. 학교에 갈 수가 없대요. 전치사 to를 붙여서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들고 있죠. 너는 갈 수가 없어요. To school. 어디에 갈 수가 없어요. 학교에 갈 수가 없어요. 오, 양파 냄새 나면 학교에 가면 오면 안 된답니다. 신기한 법이죠. 오케이. 그다음에 in California. California에서는 you are 네가 있다. 어디에? In a bathtub. 욕조 안에 있대요. be 동사의 두 가지 뜻이죠. be 동사 am is are는 이다란 뜻도 있지만 어디 어디에 있다란 뜻도 있고요. 여기에 in a bathtub이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어디에 이다가 어울려요? 어디에 있다가 어울립니까? 있다가 어울리죠. 네가 있다. In California. California에서 네가 있다. 어디에 있다? In a bathtub. 욕조 안에 있다. So, 그래서 You should not eat. 너는 먹어서는 안 된다. Oranges. 오렌지를 먹으면 안 된대요.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법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시 should를 썼죠. 조동사 should 하면 해야만 한다는데 should not 하면 해서는 안 된다라는 요렇게 해서 뒤에는 양념시 뒤에는 항상 하다시가 오고요. 그다음에 should not의 의미는 금지죠. 금지. You should not eat oranges. 오렌지 먹으면 안 돼. In Florida 어디에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또 전치사로 만들고 있죠. 플로리다라는 동네에서는 you are wearing 네가 입고 있는 중이다. A swimming suit. 수영복을 입고 있는 중이다. So, 그래서 you should not sing. 노래해서는 안 된다. 어디에서? In front of people. 사람들 앞에서는 노래를 불러서는 안 된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묻고 답하기 한번 살펴볼까요? 자. In Wisconsin, people can't kiss inside a train. 위스콘신 주에서는 사람들은 기차 안에서 키스를 할 수가 없다인데요. 기차 안에서라는 대답이 듣고 싶으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제 여러분도 익숙해졌죠. 네, 그래서 위스콘신 주에서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키스를 할 수가 없나요? 라고 묻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전치사 앞제비시 inside a train 이렇게 합쳐지니까 a train은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 기차. 근데 inside a train 앞제비시 전치사 inside를 붙이니까 무엇이 아니고 어디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질문은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Where? 그 다음에 누가 다 만든 세 가지 방법 누가 사람들이 뭐 한다 can't kiss 키스할 수 없다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시 조동사죠 where can't people kiss in Wisconsin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where can't people kiss 어디에서 사람들이 키스를 못합니까 위스콘신 주에서는 이렇게 묻고 답하면 되겠고요. 또 you smell like onions의 뜻이 you smell 네가 냄새 난다 뭐처럼 양파처럼 그러니까 양파라는 대답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죠? 예, 우리말스럽게 하면 이렇게 되겠죠? 무엇 같은 나는 냄새가 나니.
오케이. 그래서 어니언즈는 6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고요. 그다음에 누가 다 만든 세 가지 방법. 누가? 네가 뭐 한다? 스멜. 냄새 난다니까.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그 중에서도 두죠. 오케이. 그러면 만들어 볼까요? What do I smell like? 라고 묻는 되겠죠. What do I smell like? 나한테 뭐 같은 냄새 나? 나한테 무슨 냄새 나? What do I smell like? What do I smell like? You smell like onions. 이렇게 묻고 답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So you shouldn't go to school. 그래서 너는 학교에 가서는 안 된다. 자, 요거는 요렇게 풀이해 볼게요. 자, 위에 문장하고 이어진 거죠. Okay. You smell like onions. 본문대로 하면 You smell like onions. So you shouldn't go to school.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그래서라는 말을 풀어보면요. 그래서라는 말은 네가 양파 같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너는 학교에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so는 원래 뭐 대신 왔냐?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면 because you smell like onions를 so로 줄여놓은 거예요. Because you smell like onions, 네가 양파 같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you shouldn't go to school, 너는 학교 가서는 안 돼. 자, 그러면 네가 양파 같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여러분들이 먼저 대답해 볼까요?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왜죠, 왜? 그래서 왜 내가 학교 가면 안 되는데?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because you smell like onions의 뜻이 네가 양파 같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그다음에 누가 다 만든 방법 세 가지 중에서 뭔지 보면 you shouldn't go. 그렇죠? 이 부분이죠. 너는 가서는 안 된다. 양념치죠? shouldn't 들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왜 내가 학교 가면 안 되냐라고 묻고 싶으면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Why shouldn't I go to 그리고 go to school 이렇게 물으면 왜 내가 학교 가면 안 되는 데가 되겠죠. Why shouldn't I go to school? Because you smell like onions. 양파가 더 냄새나기 때문에 학교 가면 안 돼. 아, 그럼 학교 가기 싫을 때마다 양파 먹으면 되겠다, 그치? 오케이, 그 다음에 In California, you are in a bathtub. 캘리포니아 주에서 너는 욕조 안에 있다. So You shouldn't eat onion, oranges. 그래서 너는 오렌지를 먹어서는 안 돼. 자, 그래서라는 말 아까처럼 해볼까요? 그래서라는 말은 줄 바꿈 좀 하고요. 그래서라는 말은 네가 욕조 속에 있기 때문에 너는 오렌지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인 거고. 그럼 so는 뭘 줄여놓은 거냐? 아까랑 비슷하죠? Because you are in a bathtub을 줄여놓은 거죠. Because you are in a bathtub, 네가 욕조 안에 있기 때문에 you should not eat oranges. 너는 오렌지를 먹어서는 안 돼. 자, 그러면 네가 욕조에 있기 때문에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아까랑 똑같죠? 왜죠? 왜? 나는 오렌지를 먹어서는 안 되나요?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왜 내가 오렌지 먹으면 안 되는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because you are in a bathtub은 네가 욕조에 있기 때문에 라는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그 다음에 누가 다 만든 방법 살펴보면 you should not eat. 너는 먹어서는 안 된다. 양념치죠? 그러면 왜 내가 오렌지 먹으면 안 되냐고 묻고 싶으면 why shouldn't I eat oranges? 이렇게 묻으면 되겠죠.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Why should I eat oranges? 했더니 because you are in a bathtub, you should not eat oranges. 네가 욕조에 있기 때문에 오렌지를 먹어서는 안 돼. 그다음에 In Florida, 플로리다 주에서는 you are wearing, 너는 입고 있는 중이야, a swimming suit. So you should not sing in front of people. 너는 사람들 앞에서 노래해서는 안 돼. 자, 이것도 과정이 똑같죠? 그래서라는 말은 네가 수영복을 입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이고야
일수로 엄청 줄여놓은 거고요. 그러면 요것도 네가 수영복을 입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로 바꾸면 because you are wearing a swimming suit가 될 거고, because you are wearing a swimming suit. 네가 수영복을 입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너는 사람들 앞에서 노래해서는 안 돼. 네가 수영복을 입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라는 말은 왜죠? 왜 내가 그러면 요런 말을 만들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you should not sing 똑같네요. 그쵸? 양념치 들어있었던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you shouldn't sing 넌 노래해서는 안 돼. 그러면 하나씩 만들어 보면 why죠? why 그 다음에 shouldn't I sing in front of people 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Why shouldn't I sing? 왜 노래하면 안 돼? In front of people, 사람들 앞에서. 그랬더니 because you are wearing a swimming suit. 네가 수영복 입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문제들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카톡 보냈을 때 선생님 채점해서 보내드리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 요런 걸 보고는 뭐라 그럽니까? 요런 걸 보고는 bathtub이라 하겠죠. 욕조니까 bathtub. 그 다음에 요런 건 스위밍 수트죠. 수영복. 그 다음에 요런 걸 보고는 뭐 상자 앞에 공이 있으니까 그렇죠. In front of죠. 여기에 그림에 해당되게 하고 싶으면 in front of 상자 같죠? In front of the box 하면 상자 앞에 뭐 공이 하나 있다라는 말 앞에 붙여볼까요? 공 하나가 있다. There is a ball. There is a ball. 공이 있습니다. 어디에? In front of the box 상자 앞에. 그 다음에 땅땅땅. 너에게 벌금형을 처한다. law 법이죠, 법. 맞습니까? Okay. The best title is 가장 좋은 제목은 Strange Laws in Korea. 한국의 이상한 법들. Strange Laws in the United States. 미국의 이상한 법들. 그렇죠? Strange Laws in the United States죠. 그렇습니까? 다음, in California. California에서는 You should not eat oranges. 네가 오렌지를 먹어서는 안 돼. 어디 속에 들어가 있을 때? In the bathtub. 어디에서? In the bathtub. 욕조 안에서. 욕조 안에서 오렌지를 왜 먹으면 안 될까? Okay. Look at match. In Florida. Florida에서는 Because you are wearing a swimming suit, you should not sing in front of people. 그다음, in West Virginia, you smell like onions. You should not go to school. You should not go to school. You should not sing in front of people. 맞으면 T, 틀리면 F. In Wisconsin, Wisconsin에서는 you should not kiss. Kiss에서는 안 돼. Inside the train. 기차 안에서. 만나볼까요? 이게 위스콘신이 맞는지, 그 다음에 기차 안에서 키스하면 안 되는지는 이렇게 보면 되겠죠. In Wisconsin, people should not, can't kiss inside the train. 나오네요. 그쵸? 얘는 맞는 거고요. In Florida, Florida에서는 you should not dance. 춤춰서는 안 돼. In front of people. 사람들 앞에서. 춤춰서는 안 된다는 거 없었죠. 캘리포니아에서 안 되는, 아, 플로리다에서 안 되는 건 you are wearing a swimming suit. 수영복 입고 you should not sing in front of people.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면 안 되는 거였지. 춤추면 안 되는 거 없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처음 알게 된 것들이나 이런 것들 필기해서 그다음에 문제풀이 채점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